굿모닝. 너 밤샜지? 오전 7시야. 1교시 2시간 남았어. 근데 지훈아, 팀플의 정의가 뭔지 알아? 한 사람이 밤을 새서 네 사람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야. 내 팀은 안 한대. 그러지 말라고 팀플 하는 건데. 너 내 말 듣고 있냐? 아유, 됐다. 야, 니네 기지 말고. 응? 쓰는 사람은 모두 자신만의 광야가 있습니다. 그곳에는 또 다른 나 자신, K가 살고 있죠. 나의 모든 데이터로 만들어진 존재, K는 KB 국민은행 광야점에서 금융 아이디어를 내고 리넥을 얻고 있어요. 이따가 교양 한 시간 늦춘대. 공지 떴어. 왜? 공식 입장은 학교 측 문제, 내 합리적 의심은 교수님 개인 사정. 5천 개의 리넥을 모으게 되면 K를 현실로 불러내는 리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반대로 우리도 광야로 갈 수 있어요. 그걸 싱크다이브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KB 광야점은 다양한 K들이 살고 있는 곳, 새로운 세상 그 자체죠. K는 리넥을 통해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음악을 듣는지에 따라 성격을 형성하고 스스로 행동하기도 하죠. 관련 질문 받겠습니다. K 보라고 인강 켜놓으면 시험 공부 안 해도 되나요? K는 리브넥스트 어플을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고 시험 중엔 당연히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그럼 본인 K도 싸가지가 없나요? 무임승차다 팀플 쫓겨나서 분하세요? 내가 차한 건데 다른 팀원들도 그러고 싶어 했고. 그 울림 작가 팔로우해요. K라도 말 좀 이쁘게 하게. 근데 저렇게 대놓고 빼버리는 거 좀 그러세요? 학생! 다음 질문. 야, 울림 작가 팔로우 했어? 소문으로는 우리 학교 출신 작가라던데? 다들 그 소리네. 아니, 감성 계정 팔로우하거나 내 K가 예쁘게 말하는 게 자기네랑 무슨 상관인데? K 말고 너 보라고, 너. 내가 맨날 말하잖아. 울림 작가는 해답을 준다. 감성 그런 무임승차 방지 못해. 내 말은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랑 죄다 원수지지 말라고. 여기 보면 인간관계 팁도 많고 심리학 관련 글도 올라와. 작가님이 심리 쪽 전공했나 봐. 그걸 유승이 네가 어떻게 알아? 뭔지도 모르면서. 다음 주까지 영화 리뷰 써와. 영원히 모르겠지. 유소영 눈치. 내가 주인일 거라고. 역시 울림 작가님. 딱 제 얘긴데요. 버티자. 뭐 좀 이런 글을 쓸 수 있지? 갓 울림. 네, 넌 소름 돋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, 작가님. 아, 작가님. 예술 9380 내쳐세요. 하긴 죄다 원수지 내가 쓴 느낌은 아니지? 다 네가 쓴 거잖아. 난 이 글들 이해 안 돼. 걔가 말한 그 심리학 글도. 이게 왜?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날 미워할 사람은 미워합니다. 쓰지 마요. 응? 좋은데? 그 근거 없는 걸 심리학 전공자 같다고 좋아하는 것도 이해 안 돼. 이해 안 되는 소영이 좋아하잖아. 말 꼬지 마. 본체가 이과면 뭐해. 막상 몇 년째 네가 틀어놓는 건 소영이가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뿐인데? 아이, 그래. 그러니까 10만 계정 주인이지. 네 계정이라도.
맨 처음에 만든 것도 너잖아. 아니 그땐 아, 난 모르겠어.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려는 거지? 어? 소영이 메시지 왔다. 아. 안녕하세요, 울림 작가님. 저번에 말한 고민은 잘 해결되었어요. 아직 글 쓰는 것도 제대로 도전 안 해봤는데. 그래도 동아리 활동이 너무 재밌는데 아무래도 활동을 좀 줄이는 게 맞을까요? 요즘 글 잘 쓰면서 그러게 왜 회장 같은 거 맡아가지고. 이번 답장은 좀 길게 하자. 일이 많은 걸 알았어? 그럼 가서 도와줘 이러고 있지 말고. 아, 걔가 남한테 도움받으래요? 그래도 이 계정에는 의지하니까. 그러면 네가 울림이라고 얘기하던가. 안 돼. 너무 늦었어. 그리고 난 너처럼 말 못해. 그러다가 걔 남친 생기면? 걔 남친 안 생겨.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 소영이한테 남자친구 생기면 너는 울림이고 뭐고 다 끝이야. 번호 줄래요? 아, 네네. 핸드폰 주세요. 언제쯤 연락할까요? 아무 때나 괜찮아요. 그럼 오늘 바로 만날 수 있어요? 야, 유소영! 야, 너가 왜 여기 있어? 아니, 홍보 모델이요? 네. 얘요? 나 뭐? 여지껏 제의를 안 받은 게 이상한데. 친구여도 객관적으로 예쁜 건 알잖아요. 아, 예. 보진 않죠. 그럼 그렇지. 아무튼 당분간 동아리 활동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잘 정리하고 와요. 요즘 해킹 많다는데 들었어? 야, 연지훈! 내 말 들었어? 어, 해킹 많다고. 컴공과도 그런 거 당해? 미리 막아지나? 그냥 뭐. 너 근데 홍보 모델 그거 할 거야? 어, 하면 좋지. 돈도 받고. 동아리는? 영안 좋아하지도 않으면서. 고등학교 때부터 동아리는 왜 자꾸 들어오냐? 좋아해.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. 너 글 잘 쓰잖아. 그걸로 돈 벌어. 그 정도는 아니야. 모델 그거 얼마나 번다고. 너 셀럽 할 거냐? 그래, 셀럽 한 대보자. 대충 응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? 좋아. 뭐야 갑자기? 무슨 일 있어? 아니야, 그냥 단순 버그인가 봐.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. 다행이네. 어? 미션 떴다. 내가 대신 적어줄까? 소영이는 꿈이 뭐야? 걘 작가.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말기. 너 말할래. 내가 울림이라고. 그저 가던 길 가면 된다고. 지금도
잘하고 있다고. 울림으로서 말할 거야. 유소영, 나 울림 작가님 만났다?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 있잖아. 어? 소영아. 아니 이게 무슨... 너 무슨 일 있어? 그 사람 어딨어? 누구? 윤빈 선배? 휴대폰을... 나 무서워. 왜 이래? 꺼졌어. 전기 나갔네. 뭐야? 지훈아, 뺏기는 것 같아. 케이가 사라졌어. 학교 와이파이가 해킹당했대. 진짜다. 해킹?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? 뭐? 울림? 난 케이 없으면 안 돼. 도와줄게. 그 언니들이면 알 수도 있어.